오늘 마가복음 12장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듯 싶지만은 사실 초점을 놓치기가 쉬운 본문이기도 하죠. 우선 오늘 일단 표면적 주제는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논쟁을 누가 제일 먼저 짚었죠?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솔로몬 시대 제사장 집안의 계열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독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발음상 유사한 걸로 봐서 그 솔로몬 시대 또는 다윗 시대로 올라가서 사독 반열의 그 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일반 아주 평민들을 제외하고 지도급들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 식자층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말하자면 로얄 패밀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득권 세력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항상 중앙정부에 근저에서 어른거리고 그 권력에 탐닉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이에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한 율법을 제시함으로써 선생의 위치에 군림했던 사람들이죠. 이 헤롯 땅은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다른데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의 측근에서 지지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부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신학적인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했던 사두개인들은 가장 뚜렷한 대립각이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 없다. 뭐 요즘 세상에 부활이 있냐. 그 무식한 견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각각 서로는 입장이 다르고 관계도 안 좋은데 공공의 적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의지를 같이 합니다. 그 공공의 적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공의 적 한 사람 때문에 이 세 일당은 한편이 되어서 지금 자기들의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시비를 일으켰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비를 붙습니다. 자, 이제 그 시비의 내용을 좀 볼까요?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어떻습니까? 질문이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도 이런 생각 전혀 안 해본 건 아니죠. 부활을 했다면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나? 오늘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세 살 먹은 이제 말 겨우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 돼지는 왜 키워?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그러면 닭은 왜 키워?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에이, 그러면 나는 왜 키워? 너는 이쁘니까 키우지. 근데 아이는 못 알아듣죠. 예, 자기도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줄 알고.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꺼내놓은 질문 자체가 조금 그런 수준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탐욕이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일단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질문을 어떻게 꺼냈는가 하면 모세가 써준 글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써준 글은 어떤 성경일까요? 모세오경이에요.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은 1절 선지서나 시편 이런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직접 모세가 써준 글 다섯 권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써준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바리새인들은 시편도 인정을 하고 선지서도 인정을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모세가 쓴 글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아무리 뒤져봐도 모세가 써준 오경에는 부활을 다룬 주제도 없고 부활에 관한 설명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묻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써준 글 책 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다. 25장. 신명기 25장. 예, 방금 물었던 질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우리 교도 갑시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니 아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뭐 복잡한 내용이 써져 있지만 간단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계대 혼인법이라 그러죠. 이 계대 혼인법에는 중요한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자손 없이 죽은 형에 대해서 자손 없이 죽었으면 곧 폐가의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예요. 대 있는 것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위기로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택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그 후손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후손을 통해 누구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까?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지 대가 끊기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계대 혼인법을 제정해서라도 대가 끊어지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대를 잇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잇게 되면 이스라엘 풍습에 어떤 풍습이 있는 거 아니? 대문 밖에다가 전통과 활을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집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뭐의 생명의 부양자요? 미래의.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서 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대 속에 계속 누구를 앙망하고 누구를 기다리는 신앙을 보존하자는 뜻일까요? 메시아.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앙망하자는 신앙적 근거가 이 전통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같은 데 보면 이런 기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 수중에 그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전통을 배경에 두고 이런 시를 써내는 겁니다. 그만큼 히브리인들은 대를 잇는데 생명을 다해왔어요. 왜? 그 어떤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계대혼인법이 갖는 율법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절대 다른 데 시집을 못 가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거나 생활고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엄중한 율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게 홀로 된 여인들이 아무래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땅에 아무 사람하거나 결혼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자들을 집안에서 돌봐야 된다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 계대혼인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자기 분깃을 분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남자가 죽어요. 그러면 그 재산은 사실상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부인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인이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의 동생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이나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버렸을 경우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손실을 또한 방지하고자 하는 현실적 이유가 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을 종합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인이라는 시대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요 사회보장제도였어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의 글에 써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일곱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죽고 둘째도 죽고 일곱 형제까지 죽었는데 이제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근데 남긴 후손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아마 이것은 극단적인 올무를 놓기 위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에 예수님은 모세에 쓴 글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은 성경의 범위를 모세에 쓴 글에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쓰여진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예수님은 뭘로 지금 정확하게 인정한 겁니까? 성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자체적 증거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했다. 내적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성경론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이 말은 부활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시비 걸기 위해서 신명기의 그 기대혼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어하신 얘기가 부활을 전제합니다. 부활 후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부활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부활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반드시 무엇을 생산하게 돼 있죠? 생명을 생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형벌이 뭡니까?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렇죠? 해산의 수고. 죽음 같은 고통을 수발하는 해산의 수고를 형벌로 받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누가 오시도록 돼 있어요? 이 범죄한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구원의 완성을 전제한 발언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그런 일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관계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혼자 이런 상상을 또 해봐요. 언젠가 어느 부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다가 천국에는 스포츠 경기는 있을 것 같다. 재미있으니까. 조크겠죠, 조크. 근데 과연 우리가 부활을 하면,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궁금하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인식 속에는 이 땅의 것들과 모든 관계가 저 세상으로 그냥 부활 없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걸 거머쥐고 모든 걸 누리는 기득권층이에요. 사실 이 질문 속에는 그것을 절연 또는 단절시키지 않고 저 세상으로 이어가겠다는 욕망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이 죽음 후에 부활은 믿지 않고 저 내세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꺼내놓은 질문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과 이 땅의 물질적인 안락함과 이 모든 것들이 저 내세의 세상까지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사건이 어떤 새로운 관계와 모든 것들을 일소하는 위험이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그런 교묘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사실은 슬쩍 감추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꺼내놓은 카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도달해야 될 어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가 크게 오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고스럽지만 이제 그 인용하셨던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를 다 여세요. 3장. 3장 보십시다.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죠. 5절. 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반언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맞죠? 하나님이 하세요. 직접.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 대화 중에 나온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세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면 산 자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조상을 꺼내듭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꺼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죽은 조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오늘 중요한 초점이에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어요. 일찍이 모세 시대에는 가고 떠난 지가 훨씬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로 묘사합니까? 산 자로 묘사합니까? 산 자로 묘사합니다. 모세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뭘 전제한 걸까요? 부활을 전제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을 하고 이삭도 부활을 하고 야곱도 부활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를 영원히 죽은 자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산자로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모세 앞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정확하게 물리적인 개념만 녹아져 있어요.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욕망에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서 시퍼렇게 살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3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 스펙이나 세상적으로 말해서 너무너무 화려한 배경과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것이 내 안전과 미래와 생명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세계 속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반전을 통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뭐에 대해서? 옛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 죽었어요. 로마서에서도 옛것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우리를 어디로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를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의의가 뭘까요?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물리적인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영적인 죽음을 통과한 자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우리 속에, 우리 일상 속에는 무슨 능력이 드러나야 될까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걸 빌립보서에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중반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옛것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죽으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뭡니까? 권능과. 자, 앞을 보실까요? 왜 부활이라는 뒤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이 권능이라는 건 조금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래 권능이 아니고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로마의 권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당시 모든 권위와 통치와 영광과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데스포테스.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대주제여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대주제여라는 말을 써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발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발언인데 그 대주제여라는 말이 데스포테스, 즉 로마 황제의 보좌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확히 이해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는 모든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그걸 멋지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제압하는 거죠. 아니다. 로마의 황제의 보좌가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시작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진정한 보좌가 통치와 영광과 심판이 시작되는 장소다. 그래서 일부러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권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활의 권력. 여러분 정말 부활의 권력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매일 사망의 냄새가 진동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그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경쟁이에요. 네가 불행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구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적 원리가 아니에요. 과연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또 보십시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 부활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생태계가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헬라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용어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눕다 서다. 눕다 서다. 이 두 가지 용어로 번역을 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누웠는데 서면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눕다 서다. 두 개가 다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웠는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눈에 띈다. 맞죠?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대로 사는 순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미말의 우리를 천사와 세상 앞에 뭘로 두었다고요? 구경거리로 두었다다. 여러분 구경거리 돼요.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그대로 살기로 각오하고 이를 악물고 작정하여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도 못 가서 구경거리 됩니다. 눈에 띄게 돼요. 부적응자들 이런 소리 듣게 됩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그 드라마처럼 미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미생 같은 존재. 그 드라마 참 직장인들에게 실감 나겠더라고요. 저도 그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어요. 미생. 그게 바둑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사실은. 인턴 사원 하나가 들어가서 고문관짓을 하죠. 근데 서서히 그 직장의 변화에 그가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는가. 그 셀러리맨들,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그게 원래 그 웹툰에서 인기리에 연재되던 만화죠, 만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라마로 각색이 됐는데 참 볼만해요, 볼만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생활 캠퍼스에서 살기 시작하면 제대로 살면 눈에 띄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활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한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들이대고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함을 입은 자들일까요? 일으킴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있어요. 아직 그 부활은 내 생애 속에 물리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요? 없어요? 약속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부활을 뭘로 살아야 됩니까? 현실로 살아야 돼요. 오늘 나는 부활된 존재로 부활의 권력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길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호흡이 닿아져서 더워지는 곳마다 이 땅에 죽었던 생명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의 마에다스 손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온기가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의 사망이 거두어지고 이런 역사가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권력의 맛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문지기도 그게 권력인데 문지기한테 잘못 보이면 일단 들어가질 못해요. 그 작은 권력도 대단하다면 부활의 권력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붙들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손길 닿는 곳에 생명의 온기가 부활의 권력자로 회복되는 순종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모든 예배 대장정을 마름하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땅입니다. 죽은 자의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죽은 자의 땅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온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고 죽은 땅에 봄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션이고 선교입니다. 우리 일터의 캠퍼스에 부활의 권력자들의 걸음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온기가 일어나게 하셔서 죽었던 땅도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발언 속에 우리를 향하신 준엄한 시대적 사명과 역사의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매일매일이 우리 속에 부활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